4차 산업이라는 거는 네. 이제 원래 가야 될 방향이죠. 가고 있는 방향인데 네. 당겨진 거지. 그래서 그 4차 산업 혁명이 어느 순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지금 4차 산업은 각국 정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돈을 푸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인프라는 뭐예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141번째 시간은 저희가 네. VIP의 인사이트를 한번 뜯어먹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맛있게. VIP 자산운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 금융업계 특히 이제 투자 관련해서 정말 소중한 별들 같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VIP 뭐예요? VIP요? 네. Very important. Insightful. 눈치 빨라요. Insightful person으로. 아, 진짜. 네. 이프로도 나하고 한 3년 하면서. 갑자기 물어볼 이유가 있겠지. 예. 네. 그럼 important라고 내가 했겠습니까? Insightful person 한 분 모시고, 지금 현재 뭔가 막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이 시장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요. 아, 그리고 또 지난 신과 함께 편에서 조금 이어진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분 모시고 한번.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보다도 네. 일단 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봅시다. 아,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 오늘 분위기. 그 넘버원 리서치 하우스의 센터장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소개를 했나? 이제 해야죠. 어. 네,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애널리스트를 예. 저희한테 이렇게 공급책. 보내주시잖아요. 예, 브로커. 아니, 보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길래 예. 마지막에 무조건 네, 아주 그냥 우리 전무님한테 이거 홍보 안 하면 혼난다고.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애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TV가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저랑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 그 오너십을 다들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다른 스스로. 회사는 사실 이게 제작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 거기 이제 애널리스트는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거기 가서 예, 예, 이렇게 예. 하는데 하나 금융투자 리서치는 하나 네. TV를 직접 만들고 네. 또 애널리스트 직접 그거 하니까 조금 태도가 다르긴 다른 것 같긴 해요. 다른 회사랑 괜찮은가요?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네. 그 김홍식 형식이 흉. 아, 홍식이 5G 흉. 대장. 흉, 흉, 흉. 예. 왜 형을 흉이라 그러지? 뭐 요즘 그냥 인터넷 밈 같은 거죠, 뭐. 아. 예. 자, 여튼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 1등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또 관리하고 계신 우리의 브로커 조용준 센터장님께서 예. 오늘은 이제 직접 출연하셔서 현지 장세도 좀 판단 좀 해주시고 네. 우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의 상황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뭐랄까 이 컨택주가 약간 반등하죠. 올라가고 원택주가 네.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인 거는 맞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장세가 조정 국면이 들어갈까 말까. 근데 사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거로 다들 예상을 했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강세장에도 보통 10% 정도. 그러니까 2000포인트, 2400 기준으로 보면 한 2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늘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워낙 안 쉬고 왔기 때문에 한 10% 정도 조정은 늘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긴 흐름에서 보면 장세는 바뀌긴 어렵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국면상으로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오르는 장이지 네. 경기가 좋아진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실적으로 주식이 가지 않습니다. 성장성으로 가는 거죠. 향후 좋아질 거로 기대로 가기 때문에 성장주가 주도주인 거는 바뀌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예. 이렇게 약간 조정을 이제 받았잖아요. 예. 조정을 받는 게 예. 뭐 여러 원인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예를 예. 들면 뭐 미국장 따라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예. 같은 그런 부분이 예. 있죠. 아주 그 기초 주린이들이 볼 때는 예. 예.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는 원택 너무 많이 갔다 이제 컨택을 좀 가자 이렇게 심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경제나 경기 상황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끌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뭐가 이제 제일 큰 주요한 원인이고 조정이요? 조정? 지금 조정된 이유가
그냥 조정에... 단지 많이 올라서 조정이라면 다 같이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컨택은 조금 가고 언택이 안 가니까. 아, 예, 예. 이제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냥 우리가 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제일 쉽거든요. 네.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먹어, 좀 표현이 그런데 많이 먹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팔고 싶은 거죠. 항상 주가는 그래, 그게 그 말 그대로 조정인 거죠. 많이 벌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한다. 난 이만 먹을래. 이러면은 이제 상승 후에 조정은 나오게 돼 있고요. 네. 그게 우리가 전통적인 주식들은 먹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정 받을 게 없고 누구든지 그걸 산 사람들의 성향은 나는 좀 오래 기다릴래. 이게 지금 성장은 없지만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기다릴래 이러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주식은 조정 나올까이 좀 약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언택주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워낙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거가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미국이 조정받아도 조정받을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뭐 하여튼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지금 공매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때마다 네. 사실 지난 밤에 이 러시아에서 뭐 백신 그게 과연 조정의 이유인가? 그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빌미를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안 그래도 조정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팔자. 어차피 나 많이 벌었어.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그 이제 누가 팔았고 누가 산지를 이렇게 보면 좀 더 그 이유가 좀 더 근거로 그럴 수 있겠죠. 설득력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는 주식들을 최근에 또 보면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은행주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간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주식들을 예. 사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다양한 투자가들인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가 되면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좀 사는 외국인들이 좀 네. 늘었다. 그러니까 2009년에도 보면 네. 이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1년 정도 이제 미국이 먼저 오르고 이머징으로 달러 약세와 함께 진행되는 거죠. 이머징 네. 예. 투자가 이제 어쩌면은 향후 1년 정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주도주는 계속 성장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언택주가 아닌 이제 전통적인 우량주들도 외국인 매수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네.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시장을 이렇게 쭉 관찰하신 결과를 이제 브리핑해 주신 건데 저희는 이제 전무님 생각을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 앞으로? 네. 아, 벌써 그것부터 갑니까? 네. 아니 왜 급한 건 자기잖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이번 주 이후로 어떻게 갈 건지 바로 결론 좀 듣겠습니다. 사실 뭐 단기적인 장을 이렇게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른 배경이 일단 유동성이라고 보면 네. 지금 이 글로벌 유동성은 사실 미국이 3조 달러 뭐 좀 자세한 얘기는 어차피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 네. 지금까지 푸른 게 한 3조 달러 되고 앞으로도 또 한 2조 달러 더 풀 거라고 지금 미국 연준도 얘기하고 있고 네. 미국 정부도 지금 4차 뭐 재정집행 또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은 하반기도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장세라는 국면은 이렇게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조정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올지 아니면 9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허용 이게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그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오늘도 뭐 어디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 하던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의견 수렴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될 수 있고 아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한번 또 나오고 가는 게 좋죠. 어쨌든 이제 조정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11월엔 또 미국 대선도 있고 2,500 정도 하반기는 여기서 조정 받고 가더라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요즘에 대부분 뭐 하우스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은 좀 편안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우량주를 아니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주식을 네. 뭐 자기가 내가 5G 나는 된다고 본다. 나는 뭐 이
뭐 인터넷 주식은 뭐 전기차 된다. 뭐 요즘에 BBIG라고 뭐 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중에서 자기 뭐 생업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공부를 해서 조금 편하게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살 기회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예, 저는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예예. 예. 일단은 네. 뭐 그 이유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외국인들도 2009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약세되면서 한 1년 정도 달러 약세도 2010년까지 진행됐었고요. 또 이제 외국인 투자가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네. 약간 비슷한 국면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네, 돈 풀림은 무조건 갑니까? 안 가는 경우도 과거에 예를 들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연준이 뭐 돈 풀면 지금까지는 다 가더라. 그러면 사실 답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2조 달러 더 풀면 무조건 뭐 전처럼 몰라도 앞으로 더 갈 거니까 무조건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 풀면 무조건 갑니까? 아니면 돈 풀어도 안 되던 그게, 장세들도 그게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은 네. 조금 위험한 거죠. 돈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푸는 거는 네.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 4조 달러거든요. 네. 4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상반 이 작년 말에 네. 그러니까 올 연초죠. 그러니까 4조 2천억 달러라는 거는 이제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연준이 개국 이래로 돈을 푼 돈이 4조 2천억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에만 3조 달러를 풀은 거죠. 그러니까 이 200년 동안 푸른 거보다 반기 푸른 거에 한 70%를 반기 상반기 푸른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푸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돈을 푼다고 하는 얘기니까 네. 사실 인플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인플레라는 거는 이제 결국 자산 가격인데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네. 우량 주식 뭐 이런 것들이 풀린 돈이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탁금이 20조에서 50조로 간 것도 그런 이유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막으려 그래도 자꾸 우리 뭐 부동산들이 자꾸 가격 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고 자산 가격이 올라야지 또 투자도 이루어지고 경기도 네. 좋아지고 그렇죠. 이런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은 뭐 중앙은행들은 그냥 용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좀 걱정은 되죠 사실 후폭풍이. 네. 그 말씀대로 하면 사실 아주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정 올 때 잘 맞춰갖고 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에이 뭐 그 정도 조정 말고 지금부터 들어가도 더 갈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더 풀리면 워렌 버핏이 이제 항상 그 얘기를 뭐 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위기의 주식 이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실은 이제 조금 지나긴 했죠. 네. 이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남들이 두려워할 때 위기 시에 이제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이 욕심을 부릴 때, 그러니까 호황기죠. 아주 무슨 삼성전자가 엄청 이익이 많이 나고, 현대차가 이익이 많이 나고, 엄청 호황기에 누구나 다 이 기업이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러고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불경기에 정부가 경기를 진작하려고 하고,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이럴 때는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사이클상으로는 좋은 국면이죠. 사이클상으로는. 네. 근데 거기서 종목을 내가 뭘 사느냐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네.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예, 건 어떤 예. 신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당연히 기업 실적 개선인데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언제 끝나냐.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죠. 그럼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까지 또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할 맞습니다, 때까지는 금융장세고 맞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정은 있겠으나 예. 어쨌든 경기가 안 살아나면 돈을 더 풀겠죠. 계속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정부들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예. 시장은 지금 안 살더라도 결국은 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자본주의의 경기 순환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가 실제로 2022년에 이제 금리를 미국 연준 기준으로 올린다고 네. 하는데 실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내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쯤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쭉 보고를 같이 이렇게 쭉 한 번에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한눈에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말씀하시. 그러면 당연히 뭐 전기차니 5G니 뭐 플랫폼이니 이런 이제 어쨌든 갈 기업들이 이제 분석이 보이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런 약간의 조정 장세에서 그래도 힘을 받을 요런 친구들도 또 보이실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면. 예, 예, 예. 지금 8월에는 어떤 저 업종이나 예, 산업 분야가 예, 예. 그래도 아 좋다 이런 보고서를 좀 이렇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뭘 좀 사버리겠습니까? 예, 8월에 뭐 사요? 8월에 일단 제가 저 8월에 빨리 뭘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업종 8월. 어느 게 좋냐 이제 이 말씀이시죠. 일단 8월 다음 9월 다시 얘기해 주실 건데 일단 8월 지금 이제 한 보름 좀 남았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게요. 네. 또 받아주신다 또. 지금이, 예. 지금이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지금이 8월 14일 날 전 밤에 네. 우리가 이제 실적 공시 마감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월 14일 밤에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면 8월 17일까지 임시 공휴일이라서 8월 18일 아침이 되면 모든 기업의 상반기 실적이 나옵니다. 모든 기업이 다 나와요? 이미 다 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데드라인, 많은 기업은 나와요. 데드라인. 예, 많은 기업은 나와 있고요. 이제 금요일 날 밤까지 계속 떨어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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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에요. 예, 예, 모든 기업. 그게 이제 데드라인이 그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8월 말까지는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거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외람되게 그냥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얘기한 말씀 올리면은. 네.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15일 전후의 연휴 때 네. 기업 실적 공시를 관심 있는 기업들을 꼭 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는지 네. 예년보다 좋은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좋은지 보시고 또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은 또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은 8월 한 달만 보면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이게 공평하거든요. 네네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뭐 쭉 몇 년 전도 보면 8월 한 중순쯤 지나서 예, 실적 그럼요. 좋았던 친구들이 쭉 올라갔습니까? 예, 어닝 시즌에는 어닝이 네.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죠, 어닝 시즌. 네. 조금 전에는 금융 장세다 지금은.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실적과 8월 무관하게 예. 그냥 오르는 거다. 예예 예, 예. 그런데 정프로가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이제 이번엔 실적을 봐야 된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지금 큰 흐름에서 국면은 이제 금융 장세 국면인데 지금 8월 달에 뭐가 좋냐고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제 하반기 또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성장주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의 주도주들이죠. 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장세는 이끌어가서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려 진짜 좋은 건 아니고 우려했던 것보다 좋기 때문에 이 언택주들 말고 소외됐던 주식들이 지금 8월에 좀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은 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은행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좀 올라올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주도주 조정 받으면서 이런 게 또 좀 약간 올라오고 또 그렇게 키 맞추기 하면서 다시 또 이제 근데 사실 언택주들이 실적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은 이쪽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9월 이후로는 그래서 얘기하면 8월에 조정 시기에 언택주를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싸서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센터장님도 지금 금융 장세 내에서 8월에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기업들은 이미 다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주 전통 산업인 듯하지만 실적이 좋으면서도 생각보다 그렇죠. 좋으면서도 또 미래 성장성이 좀 보이니까 폭등해 버리잖아요. 현대차 맞습니다. 같은 경우 뭐 단기간에 뭐 한 60, 70% 난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런 측면에서 금융 장세지만 어쨌든 실적이 근간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8월 중하순에는 거기를 좀 봐라 이런 뜻이죠. 아주 예리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하 예.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이제 전략을 우리 예, 오시는 예. 게스트분께 여쭤보는데 전기차 5G 바이오 플랫폼 딱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이쪽에 실적을 보고 실적 좋은 친구들을 골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적 좋은 친구들을 잘 골라야 될 때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는 건 성장성 있는 친구들이 갈 거니까. 예예 예, 예. 그러면 그 딱 네 가지 섹터에서 실적 좋은 친구들 골라서 집중 투자입니다. 저의 전략 괜찮습니까? 예. 가장 뭐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 예. 특히 애널리스트 이게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외람되지만 리서치 센터장이기 때문에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좀 이럴 때 열심히 보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우량 성장주 중에서 네. 이번 실적을 좀 점검해보고 이번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그 보고서도 좀 보고 그렇게 종목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잘 한번 보고 8월 하여튼 중하순에는 실적을 잘 보고 좀 고르면 좋겠다는 우리 센터장님의 예. 말씀이 좀 있었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 전기차니 5G니 바이오니 뭐 이런 친구들 말고 예, 예. 뭐 이렇게 리포트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쪽 산업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환호하거나 막 관심 많이 뒀던 분야는 아니지만 요거 괜찮은 분야인 것 같다. 이 업종 괜찮은 것 같다. 혹시 이런 근데 사실 그런 업종들이 네. 음식료가 이제 그런 부분 음식료? 음식료가 많이 네. 올랐어요. 저희 신문주 과장도 여기 한두 번 출연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아, 많이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기업 산업은 개별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이 집에서 주로 이제 먹는 뭐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팔리고 네. 또 이제 그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수출도 많이 되고요. 뭐 무슨 부대찌개도 뭐 영국에서 유튜브 뭐 한국 네.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예. 유튜브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우리 한국의 음식료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얘기죠. 그거는 언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산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종목을 좀 잘 보시면 또 종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음식료도 한번 제가 그러면 제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고 그런 건 정말 편하죠. 왜냐하면 네. 음식료라는 거는 네. 큰 기복이 좀 덜 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입맛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한참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음식료 쪽이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코로나가 물론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무슨 뭐 백신이 나왔다 어쩌고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엄청난 경쟁 속에 진짜 백신이 이제 뭐 머지않은 시간에 나와요. 예. 그럼 그때 확 불타오를 기업들은 컨택 기업들입니까?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네.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네. 이제 원래 가야 될 방향이죠. 가고 있는 방향인데 네. 좀 당겨진 거지. 코로나가. 예, 예. 네. 그리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4차 산업은 계속 간다고 봅니다. 아,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네. 그것이 아니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은 있어요. 컨택 기업,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기업 이외 이전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경기가 정상화되면 주가도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산업이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면 주가가 정상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이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어느 거냐라는 네네. 측면에서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4차 산업 기업들은 코로나가 치료돼도 전혀 상관 이제 뭐 뭐랄까요 4차 산업으로 가는 거는 원래 가는 방향이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더 확산,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미 많이 올랐고. 그렇죠. 뭐, 최고가 계속 치고 있고. 예,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돌아가도 지금 꽤 많이 먹을 게 보이는 예,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투자자들은, 결국 많이 먹는 거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간에 컨택이든 언택이든 뭐든 간에 예. 그런 거라면 어떤 전략이 나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적인 주식으로 보면 주가 지수가 지금 1,700이고 예, 언택 주로 보면 주가 지수가 뭐 거의 3,000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얘는 오르고 얘는 이제 못 올랐으니까 얘도 이제 언젠가 오를 거고 근데 얘는 또 성장성으로 뭐 더 오를 것 같고. 뭐 좀 그래 그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장세에는 성장주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
그래서 이 주도주는 바뀌지는 당분간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아, 나는 덜 먹고 그냥 기다릴래. 뭐 이런 또 이, 흔히 말해서 시장에 가치 투자가라고 하는 우리 이제 펀드들도 보면 그런 이제 펀드들이 뭐 마라톤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펀드들이나 그런 투자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네. 이쪽이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미래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긴 하시겠습니다만 예. 뭐 우리나라 혹은 뭐 전 세계 증시를 좀 뭐 훼손 혹은 뭐 이렇게 막 변경할 수 있는 몇몇 변수들이 이제 그래도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뭐 미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예, 예. 미국과 중국의 아주 심각한 갈등이 예, 예, 예. 될 수도 있고 미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이나 뭐 미국 정치인들의 빅테크 기업들 견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반기 혹은 뭐 연말까지 예측되는 뭐 이런 종류의 변수들 가운데 제일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라든지 아, 이런 건 뭐가 좀 왜요? 포트의 인버스도 담고 항상 모든 어떤 구름에 비올지 몰라요. 다 먹으려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얘기해 보면 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장 앞에 이제 9월 15일인가요? 이제 공매도. 아 공매도. 그게 이제 시장에는 일단 매도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네. 이제 뭐 꼭 장이 얼마나 조정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변수인 거죠 분명히. 네, 공매도.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은 원래는 정치적인 사건은 주식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한국 기업의 가치에 뭐 미국 대선이 얼마 영향을 주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또 이제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해야 되는데 연임이 안 되고 바뀐다든지 또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뀐다든지 뭐 법인세율이 바뀐다든지 미국 기업에 네.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크게 이제 변동성을 준다면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 시장에도 네, 네. 뭐 이제 그런 미국 대선이 분명히 큰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은 또 이 대주주 이 요건 지금 아. 3억으로 이번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뭐 이제 저희 고객이신데 네. 저희 그룹의 고객이신데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억 정도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종목이 뭐 예 뭐 예, 뭐 이렇게 사업상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인데 뭐 이렇게 네. 연관해서 투자하신 종목인데 10억이 되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증여를 하면 5억까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야 돼. 어떻게든 팔고 다른 주식을 사든지 뭐 증여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부부 증여 해봐야 저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게 특수관계인 아 지금 의미 없죠. 하여튼 이제 4천까지 다 네. 그 진짜 불합리한 거야. 4천하고 나 1년 저 1년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네. 그런 고민들을 벌써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연말인데 분명히 이제 지금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보지만 이제 연말에 가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오늘 녹음 기준으로 수요일인데 네.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한국 거래소에서 주최를 하는 공매도 공청회를 해요. 예. 예. 제가 거기 나가거든요. 의견 수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거기 이제 반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패널로 제가 나가요. 아 나가세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밤새 공부해야 돼. 거기서 내가 잘못하면은 네, 밀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박사님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아 얼마 전화 왔어. 그래서 저 김프로님 한번 나오시겠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나가야죠. 나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대님. 예, 김 박사님 그, 믿고 그거 있겠습니다. 연장시키고 올 테니까요. 아. 그리고 그 3억도 거기 또 정부 유관기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과세하기로 다 스케줄 정했는데 뭔 3억을 또 중간에 합니까? 그거 그냥 10억으로 그냥 하고 있다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괜히 장만 왜곡시키는 거야 저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는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입니다. 네, 걱정 안 하게끔. 아 이거 너무 공수표인데 열심히 한번 논리로 봐서는 말씀하신 그 3억 10억 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제한하지 말자. 예, 예, 예. 10억으로도 안 하는 게 올해는
그럼 아니, 왜냐면 그게 어떻게, 과세를 아니, 과세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과세 안이 확정돼 있는데 그럼 뭐하러 그거를 굳이 이제 규제하냐? 할 필요 없는 맞습니다. 거라서 그거 네. 없애자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더 이제 타당할 수 있는데 네. 공매도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논리로 싸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똑같이 얻어맞았는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가들 다 얻어맞았는데 전 세계 주식이 다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공매도를 규제 안 하고 버티는 나라들도 꽤 있었고 공매도 제한을 했던 나라들도 이미 다 풀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안 푼 나라가 뭐 인도네시아 이 정도 남았다든가 어쨌다든가 그리고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야, 니들은 아직도 공매도 아직 안 없 그거 규제 이 풀어가지고 하나가 알고 둘은 몰라서 아니 왜 그 공청회사 할 걸 여기서 아니, 하고 있어요. 아니 공매도가 멀쩡한데 그걸 왜 복원을 안 시킵니까? 불완전한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제해 그걸 다시 원상복귀 해놨다가 언제 또 그거를 개선하냐니까 요럴 때 개선을 해가지고 복귀를 시켜라 이 논리지 어거질 쓰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복귀를 시키면 되는데 그냥 기울어진 채로 다시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화근을 왜 그렇게 만드냐. 이번 차에 그걸 빨리빨리 했으면 아마 됐을 거야. 근데 그것도 공청이 늦어지고 했으니까 꼭 개선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해라. 해라. 그런 의미지. 아니 뭐 주식 그냥 공매도 없으니 그런 게 아니고 힘 아끼세요. 네. 내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이거 나갈 때는 다 끝났어 이미. 아닙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는 기관이나 네. 이런데 외국인 외국인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 간에 네, 그런 기울어진 공매도에는 적극성이 거죠? 그건 뭐 누가 봐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자는 얘기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조영민 센터장님이랑 할 얘기가 그건 아니었으니까. 예. 일단 센터장님은 지금 뭐 아마 길지 않은 기간에 약간의 조정은 당연히 이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조정은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예. 하지만 그 이후를 계속 생각한다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상승선을 그릴 것 같고 그 상승선의 중심에는 이른바 뭐 전기차든 5G든 네. 지금까지 성장 산업들이 예. 계속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거 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냥 언택이냐 컨택이냐 혹은 뭐 예를 들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혹은 소외주냐 뭐 잘나가주냐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저는 센터장님이 뭐 이렇게 언론에도 기고도 하시고 뭐 이런 걸 쭉 제가 보면 항상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네. 되고 네. 4차 산업혁명의 1등주 뭐 예. 이런 거를 사야 된다고 계속 쓰시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럴 때마다 아 정말 잘 읽었으나 딱 받아들이는 이유가 실제로 그냥 드리는 게 말씀이 아니라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더 가속화됐을 뿐이지 예. 원래 세상이 변화가 그렇게 가고 네네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예. 그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데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니까. 예, 예. 안 쓴 지 꽤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 센터장님의 예, 그 견해나 그 평상시 지론을 조금 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 예, 예. 예. 어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예, 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요번에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요번 이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4차 산업화 되는 것이 2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속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 측면에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언택 안 만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로 만나는 디지털 컨택이 되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요가 이쪽밖에 없는 거죠. 4차 산업밖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각국 정부들이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이런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이 푸드 트럭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제한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제가 푸드 트럭 나쁘다는 얘기죠. 또 괜히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 거죠. 카페를 많이 차려준다고 그게 절대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가야지.
근데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 취직한 사람 좋기 때문에 네. 새로운 뉴딜을 하는 것, 기존 산업이 아니고 디지털 뉴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후손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은 각국 정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돈을 푸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쪽 수요도 너무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가속화되는데 저는 4차 산업을 보면서 산업혁명 초기에는 인프라가 제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업혁명 시기에 보면 이 산업혁명 초기에 다우지수가 처음 생깁니다. 근데 다우지수 처음 생겼을 때 종목이 11개였는데 11개 중에서 철도주가 9개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인프라 4차 그 당시 4차 자꾸 입에 배갖고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철도죠. 아. 그래서 다우 운송지수가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금광을 캐든 원유를 캐든 철광석을 네. 캐든 이게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약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약간 쉬운 약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저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대학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그렇죠. 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가 퍼시픽 철도회사라는 예. 이 철도회사 오너가 세운 학교입니다. 예. 그분 이름이 스탠포드예요. 아. 그분이 스탠포드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 하버드에 이제 기부하려고 했잖아요. 기증하려고 갔다가 예. 너무 이 서부의 촌놈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예. 발언을 많이 해서 예. 기분 나빠서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학교를 세웠답니다. 네. 그분 이름이 스탠포드인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철도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4차 산업의 인프라가 뭐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뭡니까?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 철도였듯이.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바뀌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아까 뭐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돼야 되고 그렇죠. 이게 또 저장돼야 되고 네. 또 송출돼야 되고 우리 이제 3프로도 그렇고 저희 하나TV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들 많이 생겼고 네. 넷플릭스도 보는데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저장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송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맞아요. 그런 거죠. 우리 거의 뭐 한 네. 열흘에 한 번씩은 무슨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인프라가 그래. 지금 전 세계가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1년에 평균 10% 정도씩은 지금 2025년까지 태파가 된다. 예, 이렇게 늘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1년에 10% 성장. 그러면 사실 평균 산업 평균 1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G 인프라 타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겠습니다만은 5G 장비를 꽂는 거예요. 안테나 같은 거 쭉 모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4G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이 사물을 인식해서 센서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1.5m 나간다 그래요. 근데 5G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지연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센서가 사물을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2.7cm 나간답니다. 교과, 예. 그건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5G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 갖춰져야 되는데 5G 인프라 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이제 리치가 필요한 거죠. 촘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촘촘 해야 되니까 5G라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네. 뭐 IoT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네. 광대역이거든요. 그래서 폭이 넓고 무겁기 때문에 네네. 촘촘하게 계속 꽂아줘야 그렇죠. 됩니다. 장비들을.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 요거는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장비 타워라든지. 네. 그 이른바 망산업이네 이거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망산업. 예. 네. 데이터 센터가 인터넷 망이죠. 인터넷 망.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망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SKT, KT, LG U 플러스에서 직접 다 망을 설치하는데요. 네.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은 이 통신회사들이 안 하고 이 중립사업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뭐 이런 또 몇 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통신 인프라 타워를 설치합니다. 네. 설치하면은 우리 같으면 KT, SKT, LG 플러스가 다 꽂고.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이 리치의 장점은 뭐냐면
산업의 성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업체들이 석유를 파낼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금광을 캘 수도 있고 못 캘 수도 있는데 철도회사는 인프라 깔아놓으면 무조건 버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캘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사업자인 망사업자들은 이 산업의 성장률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좀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4차 산업이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4차 산업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지만 인프라 리츠는 중위험 정도라고 할까요? 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중위험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수익이 좋은 뭐 그런 이제 이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쇼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가 엄청 많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들. 물류. 네, 물류센터들.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물류센터들은 리츠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가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뭐 이 지금 이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등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리츠들은 이 4차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수혜를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네. 위험이 좀 적은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국가가 예를 들면 여긴 바이오 뭐 우리 단지를 만드는 거죠. 오송이다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어떤 그 개발사나 이런 데서 거기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어놓은 다음에 예, 입주시키고 예, 예. 또 뭐 헬스케어 산업 입주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바이오 예. 예.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 그게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보실 때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그렇죠. 리츠들이 상장돼 있죠 미국에.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프로가 왜 이 질문을 안 하나 나 궁금한데 당연히 이 질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거는 중위험이라면서요. 예예예. 예, 예. 이 4차 산업은 변동성이 큰데 어차피 데이터 센터나 5G나 물류 센터나 바이오 클러스터나 다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핵심 기업들을. 네, 핵심 미국 기업, 핵심 중국 기업, 핵심 한국 기업, 혹은 핵심들만 모아놓은 ETF, 이거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은가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네. 수 있고요. 또 이제 안 좋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고 너무 뭐 제가 항상 이렇게 뵈면은 세 분 다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 잘하세요. 항상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ETF의 이제 펀드하고 이제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요. 예. 예. ETF는 이 뭐라고 합니까? 리밸런싱이라고 네. 이제 종목을 한 번씩 교체하는 거가 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4차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일 경우는 이렇게 종목 변화 자체가 좀 필요할 이게 펀드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네.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편출입이 가능한 거죠. 네. 비중 조절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ETF는 한번 정해놓으면 그게 리밸런싱 하는 게 이제 주기가 미리, 있어요. 미리 이제 그 ETF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뭐 들어간다라고 예, 공지가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6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뭐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자주 변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굳이 네. 비교를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또 이제 개별 주식의 장점이 있죠. 본인들이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내가 잘하는 분야에 할 거야. 이러면 개별 주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군가 좀 그걸 잘 관리해주고 운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뭐 등등 해서 ETF가 난 편해도 ETF 투자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 요게 초기이기 때문에 ETF도 좀 제한돼 있고 펀드는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리츠들 작년 예, 예, 연말 예, 올해 연초까지만 예, 해도 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예, 리츠들이 예. 요즘 주가 보면 뭐 작년에 새로 공모했던 데는 공모가 근처 저 봐라 저렇게 잘 간다 하는 거는 거의 또 뭐 꽤 떨어졌더군요. 그러니까. 30% 정도 예.
재미없었어요, 사실. 네, 미국 리츠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주하고 아까 가치주 펀드 가치주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나 이 뭐 백화점이나 또 뭐 이런 또 주거 뭐 이런 리츠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재미없죠. 안 좋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고 공실도 좀 생기고 언택 수요고 재택근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기 때문에 리츠 예. 가격에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성장성이 계속 좋아서 뭐 지난번 윤승현 씨가 얘기했지만 내부 성장률 좋고 외부 성장률 좋고 그러니까 뭐 공실률 줄어들고 네. 임대료 상승하고 또 자꾸 매출 성장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여기도 리츠도 반드시 4차 산업 리츠를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사야지 네. 지금 이 이전 산업에 대한 것들을 하신 거는 이렇게 리츠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리츠는 대부분 뭐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롯데마트 뭐 기존 매장 저기 유동화하고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사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컨택 산업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아니 뭐 저기서 망할 때는 아니니까 약정된, 배당 투자죠. 약정된 배당 기간 동안에 나한테 임대료를 그 거기서 리츠가 임대료를 받아서 나한테 배당으로 줄 거니까 안전해 보이지만 그 산업이 안 좋으면 그 건물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리츠라고 해서 제가 뭐 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아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 리츠를 예. 사실은 이제 상장한 리츠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뭐 네. 그 정도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어찌 됐든 성장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저희들이 투자를 물론 이제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하고 예. 저희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뭐 한 4차 산업 리츠 펀드도 막 똑같이 3년 이상 보유하고 5천만 원까지는 뭐 9.9% 분리과세 이게 모든 리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세제 혜택을 줄 정도로 네. 배당 투자를 하기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네. 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돼 있기 때문에 국내 리츠도 마찬가지고 예. 그 주가가 또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그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초 리츠의 내용들을 저기 어떻게 저기 합니까? 그 전문인이 만약에 그 운용하신다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펀드 있잖아요. 리츠에 예. 관련된 예. 펀드는 그 펀드 모집을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판매를 예. 할 텐데 판매할 때 예. 물론 이제 확정 수익률은 아니니까 모집할 때 아, 이 운용자들이 목표수로 하고 있는 수익률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목표 수익률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과거 아 그러면 배당 배당 예, 예. 그 이 리츠를 사시면 개별 리츠들은 대부분 배당을 공시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신한이다, 뭐 신한 알파 리츠다, 뭐 롯데 리츠다 다 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5% 뭐 이렇게 배당한다고 예, 예, 했는데. 예, 예, 예.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아, 저, 그,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컷하기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금리는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약정된 배당을 내가 받으면은, 아, 1년 전에 이 배당이 갖는 효력과 효과와 지금 배당이 갖는 효과는 사뭇 다르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아, 그 자산가치가 이게 보존이 되고 있나? 예, 예. 이게 좀 안 좋은 거고. 예, 예. 근데 리츠 가격엔 어떤 게 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나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변수 중에. 예, 예. 일단은요, 예. 리츠의 배당은 변화됩니다. 예. 그 한 번 5%에서 계속 5% 이렇게 확정해 주지는 않고요. 그래도 대부분 예. 보니까 막 과격하게 내는 거 예, 가능하면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예. 하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내부 성장이나 외부 성장의 그런 가치들이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거든요. 예. 자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당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주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츠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금리 리스크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들이 힘들어요. 큰일 나죠. 왜냐하면 네. 자금 조달할 때 또 코스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리가 하락기에는 리츠가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산 가격의 하락이 더 빠르다면 주가가 빠져버릴 테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배당도 리츠도 배당은 당연히 왜냐하면 리츠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전체를 다 90% 이상을 배당을 해준다는 가정으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배당을 하라고 회사거든요. 한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좋은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리츠는 분명히 배당 투자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리츠를 한다고 치면 어떤 전략이 더 좋은지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제가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50은 알주식 투자, 그 다음에 50은 뭐 리츠로 해서 이제 배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지금 100을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내가 한번 이익을 땡겨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막 상승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박스로 갈 것 같다 이럴 때쯤 리츠로 투자를 해서 어떤 뭐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한다든지 뭐 그 전략 중에는 뭐가 더 저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또 재미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뭐 어차피 저보다 똑똑하시 잘하시는 분들을 전부 공부를 하니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면은 잠시도 보유하지 마라 뭐 이런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답은 4차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4차 산업의 1등 기업들이 뭐 국내든 해외든 장기로 투자하기 가장 좋고 장기 보유하기 제일 좋다고 하면 네. 뭐 일시적으로 사더라도 저는 그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 있는 4차 산업 예, 리츠도 마찬가지죠 리츠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4차 산업 혁명이 100 정도 진행될 거라 그러면 지금 5 정도 와 있다고 본다고 하면 네. 지금 4차 산업 인프라 리츠를 사는 것처럼 좋은 시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산업혁명 초기에 철도회사 주식을 사는 것만큼 좋은 이 투자 방법은 투자 수단 이 선택은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철도회사가 아니라 철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철도회사에 땅 임대해주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철도회사 만약 산업혁명 시대에 철도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은 수익이라면 지금 AI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뭐 데이터 센터 뭐 운영하는 회사 이런 데를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네. 그런 직접 4차 산업 회사들은 경쟁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기고 누가 질 수도 있거든요. 아,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그건 리스크가 커요. 근데 이거는 철도회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리스크가 중립형 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 1년에 막 40% 이렇게 벌면 제일 좋지만 그건 하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얘기고 네. 배당 3-4%의 주가 상승률에서 한 1년에 10%씩만 이 제로금리 시대에 나는 따박따박 벌고 싶다 아니면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는 그런 걸 10년 20년 지나서 계속 그렇게 부가 축적되는 이런 걸 물려주고 싶다 사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4차 산업 리츠 4차 산업에 이제 그래서 이제 1등주도 펀드는 괜찮다고 봅니다 펀드는 이제 계속 바꿔주니까 근데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차이라고 저 봅니다. 센터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4차 산업에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가져야 될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1등 2등 하다가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그래서 2등이 깨우락이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2등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무용해지냐 1등이 곧 테이크오버 한다는 얘기죠 근데 2등 해서 안 좋아지는 회사 주식은 사실 굉장히 그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나 데이터 센터 그 자체는 네. 1등 회사가 당연히 먹어야지 이것도 같이 이용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란 측면에서 상당히 저감하면서도 비교적 성장의 궤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리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인프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네. 사업의 성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지금 부동산이죠. 부동산. 제가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가격이 아니면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드리면 예. 최근에 미국 리츠들은 내렸을 것 같아요. 예, 상업용 예, 건물 예. 리츠는. 예예예. 예, 예.
당연히 공실도 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임대하는 리츠들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 그 상품도 수익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똑같은 3개월 사이에도?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3개월 됐는데 상품 된 지 한 10여% 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식하고 똑같아요. 리츠도 사실은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 집합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랑 같은 특성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보유한 부동산의 수요가 좋고 계속 사업성이 좋으면 주가 올라가고요. 예. 안 좋으면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오피스나 이쪽은 주가가 좀 상가나 이런 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똑같 비슷하다고 봐요. 이 일반 상업용 리츠가 앞으로 전망이 안 좋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가치주 얘기한 것처럼 비교적 물건이 좋은 것들은 경기는 정상화 될 거니까 정상화 되겠죠. 그래서 그 리츠도 꼭 나쁘다고만은 할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로 투자할 거면 4차 산업에 해야 된다. 그 맞다. 말씀이죠. 그럼 4차 산업 리츠의 임대료 상승률이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상승률을 충분히 비트하나요? 최근에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 수요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그 의문이 안 풀리는 거는 하나금융 투자가 속해 있는 하나금융 지주가 있잖아요. 예예예. 이 데이터 센터가 어디냐면은 저기 인천공항 가다 보면 청라 예. 검암역인데 예. 그쪽에 있어 크게 써 있다고. 네. 한번 인천공항 갈 때 왼쪽 있습니다. 왼쪽에 내가 보세요. 근데 거기 지나가면서 내가 항상 들었던 생각이 이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은행이 데이터 센터를 저기다 놔뒀지.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요. 그죠? 예. 네. 예. 그럼 그 옆에다 짓지 않고, 예. 그죠? 저쪽 문산 가는 데다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다른 사업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예. 데이터 센터 그거 너 좀 해봐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5G 인프라 타워도 없고요. 그러니까 타워 리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대기업들이 직접 자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건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그 리츠가 계속 추세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냐면 거의 독점이라든지 과점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가서 하나금융이 가서 데이터 센터 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외국이랑 똑같다 그러면 A 업체가 제일 잘하지 그때 A 업체 또 줘 그죠? 그리고 A 업체는 이미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부지를 다 사놨어요 혹은 건물 지어놨어 그러면 퍼펙트하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초기라서 뭐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뭐 또 빈 땅에다가 또 뭐 하고 이러면 과연 그 부동산의 어떤 수요만큼 그런 데이터 센터의 수요만큼 그 부동산이나 부동산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업체의 수익이 그 리치에 다 담아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퀴닉스라든지 지금 얘기한 뭐 저 디지털 리얼티 뭐 이런 회사들이 세계 1,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이미 전 세계에 다 깔아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중립형으로 예를 들면 뭐 미국에도 주요 도시마다 다 해놨다. 다 해놓고 그 많은 IT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죠. 아, 그러겠네. 그래서 이제 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 핵심 전 세계에 또 해놨기 때문에 이 아마존 이런 데서 굉장히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다 임차를 안 해도 되고 거기 있는 거를 임차. 서버는 아마존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장착하면 되죠.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 업자가. 그렇죠. 네. 우리 눈치를 뭘 할 사람들. 그럼요. 그리고 좀 저기 텍사스에 있는 신생 업체인데 저 멀리인데 한번 저 해볼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나가시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거기 오랫동안 이제 같이 진입자들은 못 들어올 만한 장벽이 있는 산업입니까 그 임대 사업이? 뭐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각 분야가 당연히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뭐 클라우드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한 서버라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부분까지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알기로 뭐 윤승현 씨도 언제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미국 리츠에 또 아주 전문이기 때문에 네. 뭐 더 디테일한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셨듯이 하여간 전무님은 큰 그림 4차 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개 섹터인가요? 데이터 센터, 5G, 또 물류, 뭐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연구원들한테 줬고 연구원들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실행하면 되는가 이걸 이제 나눠서 연구를 하신 거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 YG 뭐, JYP 이런데 잘 나가잖아요, SM. 근데 이제 이게 4차 산업이 잘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데 맞습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연습하려면 연습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습실 임대하는 임대업인가? 그러면 그들이 중국 진출했다고 연습실 임대료를 올려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경쟁 구도는 좀 다르다. 그건 좀 다르죠. 다르죠. 우리나라 근데 왜 이런 4차 산업 리치를 전문한 회사가 안 생길까? 우리나라 참 통신 선진국인데 예를 들면 옛날 뭐 무슨 뭐죠? 두루넷 뭐 이런 데 있잖아요. LG데이콤 이런 데서 이런 사업하면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장 회사 중에도 네, 있어요. 뭐 옛날에 내가 투자했던 그 K모 회사 같은 경우는 IDC라 그러죠. IDC.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크게 건립을 해 가지고 아, 이 회사 저 회사에 어 그럼. 네. 실제로 우리 회사한테도 왔었잖아. 영업하러. 아. 그거 자기네 데이터 센터 서버. 쓰라고. 서버 쓰라고. 네. 그런 회사가 사실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전문화돼서 클라우드도 해 주고 직접 본인들이 클라우드도 해 주고 그런 장비도 빌려 주고 그럼 그 회사가 뭐 전문성 회사라고 아마 눈치 아, 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 김 프로가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과천에다 새로 짓고 막 이런 회사인데 그게 솔직히 엄청 올랐어요. 12,000원 한 3-4년 전에 12,000원 했거든. 근데 지금 한 6만 얼마 할 거라고. 근데 그게 명확하게 보였다고. 왜냐하면 데이터 소비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비즈니스만 하는 업체는 얼마 몇 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장기적으로 뭐 이 회사가 뭐 엉뚱한 짓만 안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퀴닉스 같은데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들어오려고 계속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고 GS 건설인가요? 거기도 이제 그런 그렇죠. 데이터 센터 회사들 뭐 같이 좀 이렇게 제휴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네. 예. 계속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워낙에 비교적 잘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인프라가요. 비교적 나라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국토는 적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깔기가 과거부터 좋았어요. 그렇죠. 경제력이 크고 국토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가 보유들이 많은 편인데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자가 보유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자꾸 진입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뭐 같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아, 저 강원도 이렇게 가면 고속도로 연변에 이렇게 태양광이 쫙 깔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초기에 그 임야를 산 사람들은 녹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게 그때는 땅이 있으면 그냥 깔면은 한전에서 뭐 사가기로 하고 장기 계약하니까 일종의 내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 저 태양광 산업 되겠네 그래서 태양이 잘 비칠 만한 남쪽 남사면에 있는 그 땅을 전국의 땅을 다 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녹아나는 거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아, 저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임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어요. 예. 네, 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해놨거든. 그래서 그런 부지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매점 매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다고 치고요. 예.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쉬운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직접 그런 주식을 그런 리츠들을 사는 리츠들을 방법? 공부해서 이제 그냥 미국 해외 주식으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국내 리츠가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처럼 네. 세계 1등 리츠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열어서 주식을 직접 사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사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또 몇 가지에서 가장 우량한 리츠들을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아까 사실 리츠라는 거는 배당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보다는 좀 장기로 보고, 물론 이제 그러다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이긴 하기 때문에 다 네.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기간은 뭐 4차 산업혁명 기간과 함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건 진짜 장기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 이제 고개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합 투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 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리츠라는 게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좀 열악되지만 예, 저희 뭐 센터에서 또 자문하고 있는 펀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펀드들의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리츠 펀드 아니고 4차 산업 리츠 펀드를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문한다는 거는 어떤 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한테 야 이걸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저희요. 예. 예. 그 저희... 센터장님이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예, 예, 직접 저희... 운용은 하지 않지만 운용력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예. 자문한다. 저희 센터가 뭐 이런 얘기 좀 그냥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자문하고 있는 펀드가 지금 요 리츠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 이제 2014년 정도부터 하던 중국 1등주 펀드가 있습니다. 그건 중국 예. 내수 소비재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고, 2017년부터는 이제 4차 산업 1등주 펀드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의 1등 기업에들 이제 투자하는 펀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펀드 있어요, 그건? 당연히 팡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좋겠네요, 그건. 두 개 중국 1등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1등주가 수익률 더 좋을 걸요? 실제로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예. 기준가가 2,000원 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기준가 2,000원 넘. 기준가가 2,000원 넘으면 더블 이상 났다는 얘기죠. 기준가 1,000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괜히 또 1등만 기업하는 기준가 1,000원, 2,000원이 무슨 의미? 기준가는 만약에 정프로가 어떤 특정한 펀드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기준가와 좌수. 근데 통상 우리 한국의 펀드 구조는 딱 들어가는 날 정프로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다. 1,000만 원을 했다면 1,000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만좌를 사는 거겠죠? 예. 1,000만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1,000원이 처음 들어간 날에 정프로의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펀드 개시일 날 기준으로 그런데 조센다님 얘기는 운영해 보니까 지금 2,000원이 됐다. 그 얘기는 그 펀드의 수익률이 100% 이상 100%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00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갖고 있었으면 나는 옛날 1,000만 원이 지금 2,000만 원 됐다? 그렇죠. 펀드 개시일로부터 지금 네. 두 배. 그래서 이제 됐다니까. 그 저희 센터가 자문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운용사하고 협의를 매주 저희들이 자문 협의를 하거든요. 리츠를 연구해서 예, 포트폴리오를 많이 빠지면 또 더 담고 제공해 주면 거기서는 이제 매매를 또 네, 네, 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하고 예. 지금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지인이 좀 돈 좀 있는 친구예요. 예, 예. 꼬마 빌딩 같은 걸 하나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사러 갔더니 임대 수익률이 2%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2%밖에 안 나오냐는 건 지금이 저금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은행 가서 넣으면 1%밖에 안 나오니까 빌딩 임대료가 2% 나오면 리즈너블하다는 건데 지금 그 금리 수준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오르면 올랐겠지. 뭐 당분간 2, 3년간은 금리 안 오른다고 합니다만 예, 예, 예. 어차피 빌딩을 뭐 2, 예, 3년 보고 예, 사는 건 아닐 테니까 예. 5년 후, 10년 후에는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 연 2% 수익률 나오는 게 과연 괜찮은 자산일까? 즉 이렇게 극단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을 사는 게 과연 10년, 20년 내다보면 괜찮은 선택이냐? 빌딩도 그렇지만 리츠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배당이 2% 정도라면 굉장히 낮은 거죠. 낮은 사실은 거죠.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보통은 뭐 4% 이상은 대주면 좋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리츠의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지금의 금리에 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잖아요 하는 그런 정도가 이제 주가에도 형성이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걸 장기 투자하면 금리 상승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괜찮을까 하는 거죠. 지금보다 예를 들면 금리가 한 두 배 정도 올라와서 2% 3% 되는 기준금리 시대가 오면 제가 자꾸 네. 이
상품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이제 저희 저희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리츠들 네. 이 과거 10년 이렇게 해보면은 연간 이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갖고 오는 수익률이 연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웬만큼 올라도 네. 상대적으로는 좀 우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미국은 그런 4차 산업 리츠라는 게 생긴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좋게 더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샤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프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 대비 이익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샤프값이라고 하는데 펀드를 비교할 때는 샤프값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하이 리스크면 예, 하이 리턴이어야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4차 산업 리츠가 보니까 별로 예, 굉장히 샤프값이 좋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네.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성격도 갖고 있고 네. 성장의 성격도 갖고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좀 갖고 있더라. 네. 아니면 우리 이프님 질문에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약간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은 시점에 사면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도 워낙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그 리츠의 가격이 올라온 거에는 예, 예. 4차 산업의 흐름이라는 트렌드를 잘 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 예. 최근 10년간은 금리가 전체적으로는 하향 국면이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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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역풍으로 다가오면 과연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그 저 순풍을 얼마나 이겨낼까? 이제 그 말씀은 뭐 맞는 예. 말씀인데요. 그냥 저는 이제 저도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글로벌 금리가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겠죠? 오를 가능성은 뭐 향후 10년을 보더라도 물론 뭐 한 2, 3년 뒤에는 이제 금리가 다시 제로에서 뭐 1%대로 뭐 예. 이렇게 가려고 뭐 노력들은 하겠지만 하겠으나 사실은 뭐 지금 이 구조조정 해야 되는 또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다 끌어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가 이렇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예.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지금 0.5 레벨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100%가 올라도 1%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절대 금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1% 금리도 상당히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그럼 1% 금리는 어느 환경에서 출현할 수 있는가? 물론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도 가지만 예, 예. 경기가 추세적으로 회복될 때일 가능성이 그럼요.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지금 전문님이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할 때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부지를 단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지는 더 귀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는 올라가겠죠.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풍 역풍이 분명히 있어요. 금리 올라가면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확정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금리는 오를 수는 있는데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오른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그 경기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100% 리스크 팩터냐 그걸 네. 생각해봐야 돼요. 예, 예, 예. 세금 없습니까? 세금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세금이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제 리츠 펀드는 제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하시는 조건이고요. 네. 리츠 펀드들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세제 혜택이 네.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은 한도로 네. 5천만 원 넘는 부분은 세제 혜택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주식하고 똑같고요. 그 전까지는 투자금 아니면 예 투자금 투자금 투자 예. 5천만 원 한도로 투자하는 것까지는 세제 혜택이 있고 이제 9.9%로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대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분리해서 과세한다 네. 9.9%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만약에 제가 한 3천만 원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서 한 2년 지나서 3천 더 넣었어요 예. 이제 6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5천까지만 되는 거죠. 5천까지만은 예, 9.9%를 예. 해주고 예, 예.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세금 드리는 예, 예. 거예요. 세금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나한테 그 1천만 원을 주면 내가 똑같이 가입해서 그대로 줄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마찬가지 배당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예. 1%씩
배당해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좀 여쭤볼 때 맨 처음에 3천만 원은 3년이 됐어요. 예. 근데 두 번 그러니까 추가로 집어넣은 건 3년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 팔 때는 그러면 5천까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3천까지만 일단 해주고 그 2천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네, 그죠? 그러니까 5천, 아닙니다. 5천까지 할 수 있어요. 1인당 5천까지. 제가 3년이 안 됐는데? 투자 금액이 5천이 넘거나 그러니까 네. 5천이 안 넘으면 투자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건 다 네. 종합소득 과세. 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춰 정 프로님이 다 아시고도 지금 일부러 네, 지금 확인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가죠. 그게 그림이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조영진 사대장님 모시고 네. 일단 뭐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여쭤봤고 그다음에 네. 그 4차 산업이 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4차 산업 리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프 베조스한테 월세 받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거 가입하면 간접적으로는 제프 베조스한테 월세 받는 거야. 내가. 맞습니다. 한 번은 받아보고 그 얘기죠. 싶다. 한 번은 네. 받아보고 싶다. 예.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아, 제프 베조스한테는 월세 받아봐야 돈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 들어보니까 사풍이 근검 절약이라더라. 맞습니다. 아마존 사풍이 네. 근검 절약이래. 이면지수라 그러는데요. 아 골치 아파요. 아, 바뀌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주 센터장님 모시고 아니야,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역시 앞으로도 우리 하나TV 또 많이 예. 우리 조영주 센터장님의 또 조영진 센터장님 휴하에 아니죠. 하나TV는 네. 우리 그 3프로TV의 그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정말 굉장한 그 기여를 하시는 데라서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영진 센터장님 앞으로도 저희 3프로TV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네. 휴하에 또 계신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조영진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